스톰테 공부하고 있어. 스톰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네. 자, 한번 써온 거 한번 읽어보세요. I'm surprised sometimes. I'm surprised sometimes. Sometimes. By 시지. By. 시지 인더 무비. 인더 무비. 시지 맞지 않아요? 아, 요즘 CG 되겠다. 근데 원래 특수 역할은 스페셜 이펙트였어요. 스페셜 이펙트. 다음은 만들 수 있지만. 스페셜 이펙트. 좋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수동태니까 이 표현을 잘 쓸 수 있다면 합격으로 보는 거야. 자, 그다음. I'm satisfied. 그렇지. I am satisfied. At the price. At the price. You go. Of the. Of the. 품목? 품목이 뭐지? Items. Items. Sale. 뭐? Sale items. 이거는 보통 세일 아이템은 판매 상품을 얘기해. 보통 우리가 세일은 판매고 디스카운트. 아, 맞아. 그거 옛날에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단어 몰라가지고 옆에서 한국인들이 매주 그러고 있는 거 같아. 네. 다음. 잘 썼어. 그다음. 이 월간 잡지는 가득 차 있다. 10대를 위한 정보로. This magazine. 자, 원, 자 월간 잡지. This month. 그렇지. Monthly. Monthly magazine is full of information. Full of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s. Of teenagers. Of teenagers. 자, 얘는 좀 공부할 때 생겼네. For teenagers. 그렇지. 자, 공부할 게 생겼다 이거야. 첫 번째 공부할 것은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 수동태 공부하고 있지. 예. 이 풀이란 말은 뜻이 뭐야? 꽉 차. 동사가 아니라 형사로 꽉 찬. 찬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있어.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를 꽉 차다라고 쓰고 싶다. 꽉 차다. 꽉 찬이라는 형사를 지금 단어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럼 뭐 풀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형용사를 동사처럼 뭐 다를 붙여줄 때는 비동사를 쓰는 거야. be full. full을 쓰게 되면 위에는 꽉 차다요. 자, 예를 들어보자. kind는 뜻이 뭐야? 착한. 착한 형용사지. 착하다 어떻게 쓰는 거야? is kind. be kind. 그치? is는 비동사 일종이니까. 오케이? 예. 자, 나를 어떻게 설명해? handsome으로 설명하잖아, 그치? 네. 잘생긴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잘생기다는 어떻게 쓰는 거야? Be handsome. Be handsome이 되는 거야. 이해돼? 예. 근데 우리 먹은 거 없어. 수동태 공부할 때. 네. 수동태의 기본 동사 표현은 뭐야? BPP야. 어, BPP. 어? 이게 수동태. 네. PP는 뭐가 존재하는 거야? PP가 가능한 존재는 누가 가능한 거야? 그. 얘는? 그. 뭐의 3단 변화의 하나야? 명. 아, 네. 명사. 명사 어떻게 3단 변화가 있니? 아니 동사 동사 동사의 3단 변화지. 동사의 3단 변화 에서 뭐가 있어? 동사의 현재형, 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과거 분사형. 어? 마지막 거 형용사. 그치, 얘가 형용사인 거지. 아 지금 얘는 BPP가 Be full of라는 표현은 BPP가 아니네. 그치? 그래서 결론 뭐야? Be full of는 맞아. 네가 말한 대로 뭐뭐로 가득 차 있다가 맞아. 하지만 이건 수동태 표현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뭘 바꿔줘야 돼? Be filled with로 바꿔줘야 된다. 오케이? 네. 좀 이따 필기 시간 줄게. 여기 봐. 자, 그다음 또 이번엔 인포메이션을 공부해야 돼. 수동태 공부하지만 수동태가 아닌 것들은 여기다 설명해 줄게. 자. information이에요. 결론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야. 그래서 S 같은 게 안 붙어. 그럼 어떤 것들이 셀 수 없는 명사냐? 우리나라한테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친숙하지 않은 이제 정보란 말이야. 셀 수 있다 없다는 우리나라한테 되게 큰 요소가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영어에 셀 수 있는 명사다, 셀 수 없는 명사다는 되게 어려운 명제야 우리한테.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없는 걸 이제부터 보자 할까. 아니 선생님 정보를 왜 못 씁니까? 셀 수 있는데 우리나라 생각은 그지? 근데 영어에선 이런 게 있어. 뭔가 전체를 나타내는 또는 어떠한 집단을 대표하는 명사일 경우. 예를 들어보자. 우린 정보를 셀 수 있지. 뭐 어떤 정보? 뭐 불필요한 정보. 아니지. 뭐 데이터.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야. 어? 통계 데이터. 그지? 네. 또 뭐? 통계 자료. 어? 네. 또 뭐 각종 도표. 그래프스. 뭐 proportion 비율 아 이런 거 다 살 수 있잖아 그지? 하지만 이 전체 요런 것들을 다 전체로 나타내주는 단어가 information이에요. 이건 못 쓰게. 오케이? 자 이런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furniture라는 게 있어. 가구. 그렇지. 아니 선생님 furniture를 왜 못 씁니까? 그 전부 그 가구. 그렇지. 얘는 이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야? 이만큼이라는 것에 가구. 그 가구는 뭐 데스크라던가 셀 수 있지? 예. 뭐 체어스라던가 그지? 뭐 베드라던가 소파 뭐 그것도 뭐 소파라던가 소파라고 쓰지 않지만 어? 카우치라던가 카우치 쓸 수 있지 예? 예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셀 수 있지만 이걸 다 아우르는 뭐는? 가구는 셀 수 없는 거야.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가 없어져야 돼? 여기서 S가 없어져야 돼. 그래 네가 아까 봤지? 위안이니까 얘는 뭘 바꿔줘야 돼? 포복으로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시고 10년은 decades로 알려져 있고 100년은 century로 자 1000년은 millennium으로 알려져 있다. 자 해볼까? 10 years 자, 패턴만 봅시다. 10 years are known as has a decade. Decade, yeah, decade. 맞아. 안 썼어. 이렇게 예를 들어. You think 100 years are known as century. 어? 100 years는 이즈로 썼어? Years. 다 어려워 썼어. 자, 이것도 어냐 이즈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이거는 어하고 이즈의 차이점은 지금 알려주지 않겠다. 사실은 이즈로 쓰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하지만은 맞다. 자, 나. 골드 레트리버는 유명하다. 온순한 성격으로. 자, 말해봐. 골드 레트리버 is popular as kind man. 자. is popular로 썼잖아, 근데. 예. 한번 써보자. Golden retriever. 이것도 사실 뭐 어나 뭐 저 같은 게 필요해. 어. 자, is popular 썼죠. popular 뜻이 뭐다? 유명하다. 다시. 유명한. 어, 유명한. 얘가 is가 붙어서 유명하다가 된 거야. 그다음 어떻게 썼어? is popular as kind mind. kind mind. 자, 뒤에 거는 좀 맞았다 쳐더라도 우린 지금 수동태 공부하는 거잖아. 얘는 효용사잖아, 그렇지? 뭐뭐로 예. 유명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 뭐뭐로 유명하다. 는 be known for라는 것입니다. 뭐뭐로 유명하다. 그래서 A golden retriever is known for 그리고 온순하는 친절한 게 아니라 mild characteristic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어려운 겁니다. 자,
지금 수동태 공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제시어를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야. 한번 써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We learn French. We learn French. Run French. To teacher more. Teacher more. In every Tuesday. In every Tuesday.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뭐 배워? 수동태.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배우다는 런이라는 배우다는 수동태로는 어디? 그럼 공부하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자, 친치가 뜻이 뭐야? 가르치다.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다는 비치. 그치, 비 터트를 쓰면 가르침을 받다니까, 그치? 가르침을 받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곧 배우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 He was was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배우다. We are taught from French. 그렇지, 얘는 by나 또는 from을 써줘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번엔 학습, 여기 수동태랑 관계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 우리가 무슨 무슨 요일마다, 무슨 무슨 요일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every 요일 이거 쓰거나 아니면 on 요일에 s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every Tuesday나 on Tuesdays 뭘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in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아, 손님? 아니요. 그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곧 담요가 주어졌다. 그 얘기. 자, 한번 해보자. He was shivering with cold. 그죠. She was 이건 다 검색해봤어. Shivering with cold. With cold. 침이 찍고. Soon. Soon. A blanket. A blanket was given to him. 오. 다음. All of the king in Egypt. All of the 자, 올로부터 썼으니까 뭘 써야 돼? Kings in Egypt. Egypt were given. Were given a title. All title of title of power. Power. 라고. 아, 좋아요. 잘 썼습니다. 자, 그는 질문을 받았다. 그의 의견을 주말에 얘기해. He was asked. 자, he was asked. 그렇지, 좋아, 잘했어. Of his opinion. Of his opinion. 아, of the Of the weekend plan. Weekend plan. 자, 여기서 오브가 좀 중요해요. 오브가 빠져야 돼. 자, 보자. 왜 그렇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얘는 예문까지 와야 돼. Ask A, B를 쓰게 되면, 오케이? A에게 B를 묻다가 됩니다. 됩니까? 예.
자, 옆에는 예문을 쓸 거야. 인제 asked him a question. 되게 쉬운 문장이죠? 네. 인제는 그에게 질문을 물어봤다. 그럼 제일 수동태로 써보자 이거. 수동태라는 것은 결국에 목적어를 주어자리로 보내는 거잖아. 네. 이렇게 이해돼? 지금 문법 시간에 배우고 있으니까 이해되는 거지. 그럼 자, 얘를 주어자리로 보내. 그럼 어떻게 돼? A, B, S. 그럼 쟤는 어떻게 쓸 거냐는 거야. 오케이? 뭐뭐에게라는 말. 간접 목적어를 주어자리로 보냈을 때 수동태는 이 뒤에 있는 B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주어로 바꾸게 되면 he was asked a question by 인제. 그럼 어떻게 돼? 그는 질문을 받았다. 질문을 받았다. 인제에 의해서. 오케이? 그런데 자, 봐봐. 이번엔 B야, B. 이 B라는 걸 가지고 수동태를 썼으면 B. Be asked. 그럼 자, 이제 A사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대로 그냥 A를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뭐가 생긴다? 이때 오브가 생긴다. 이렇게? 예. 그럼 얘는 해서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볼게. 그럼 얘를 가지고 쓰면 어떻게 돼? Question. Question was asked. Was asked of 문제. 아니, 오브 힘이지. 오브 힘. 아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질문은 그에게 주어졌다. 인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쟤는 그는 의견을 질문 받았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 건 거지 위에 거. 누구랑 똑같은 구조니까 오브가 없어야 된다. 됐니? 네. 그다음. Upgrading process. 맞다. Grading process. Should. 좋아. Should. Should be made. 오, 좋아. Clear. 오, 좋아. 그다음 거. 제주 아일랜드. 제주 아일랜드. Has been called conducted. 와, 잘했다. Has been called. 한국말을 썼어요. 나도 한국말을 쓰죠. 자, 안경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The glasses. 그렇지. 그냥 glasses. glasses. 더 필요 없어요? 써도 돼. Glasses must be. Must be. Must be. 유지되어야 한다는 검색해서 maintain. 오, maintain. 그래. 오, 그렇지. 그래. 너무 좋아. 얘를 그냥 뭘 써도 돼? 키트를 써도 돼. 훌륭한 거. 그 다음. He didn't know the answer. 그치, he. 일단 쉬우니까 didn't know the answer. Of the question. Of the question. So he left the blank. He left the blank. The blank. 이제 끝나? 빈 채로. Empty.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너 지금 수동태를 안 썼네. 수동태가 안 썼어. 자, 보자 이거.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이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leave라는 동사는 leave A, B를 쓰게 되면 이렇게 다시 좀 더 복잡하게 leave 명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이 명사를 형용사하게 남기다라는 뜻이 돼. 그는 그 빈칸을 빈 채로 남겼다라 된 거야. 오케이? 예. 자, 근데 수동태를 써보자 이만. 자, 뭐 저만 써볼게. He left the blank empty. 이렇게 쓴 거잖아, 그치? 네. 그럼 뭐야? 얘가 목적어잖아. 목적어를 주어자를 보내. The blank. 그러면 the blank was left empty. Left empty by him. 거기다 그립니다. 네.
좀 이따